저는 2015년 어느 날 겨울에 질병을 통해서 천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질병을 통해서 회개 기도하는 중에 천국을 가게 되었어요.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조장 직분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목사님을 만나서 섬으로 목회를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24년이란 시간 동안 목회를 하고 우리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목사님은 천국에 가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또 천국을 주님이 보여주셔서 증언하러 다니라 그래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이란 시간 동안 저는 사모로서 강주에서만 살았어요. 그래서 잘 몰라요. 여기도 이제 처음 왔어요. 근데 정말 주님께서 그 질병을 통해서 만나 주셨는데 제가 조장 때 제가 주님을 찾고 찾을 때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조장 때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서 제가 3일 금식을 하러 다 올라갔어요. 왜냐면 구역마다 다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금식하는데 하루 반 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을 주셨어요. 저는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랬는데 너는 사명자라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을 주셨는데 그 후에 이제 제가 이제 붙잡은 거는 조용기 목사님께서 예레미야 33장 3절, 2절, 3절을 붙잡고 기도를 하라고 이제 선포하셨을 때 그 말씀이 저에게 뇌마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썼어요. 써가지고는 벽에도 붙이고 부엌에도 붙이고 다 붙여가지고 설거지할 때도 그거 암송하면서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때는 엄청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밤에는 철야기도 가고 낮에는 또 일하고 또 기도원 가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저는 잘 모르잖아요. 말씀도 모르고 그러는데 새벽 4시에 주님이 일어나라 그래요. 갑자기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제가 뻘떡 일어났어요. 일어났더니 무릎을 꿇고 방언으로 기도를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방언으로 막 기도를 했어요. 방언으로 막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저희 천장에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리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하늘의 별의 문이 쫙 열리더라고요. 별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반으로 딱 갈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문이 쫙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열리고는 거기에서 빛으로 딱 와요. 레이저 강산같이 우리 방으로. 그래서 빛이 딱 임하더라고요. 빛이 임하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서 계신데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제 1장 1절에 있잖아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근데 그때는 몰랐죠. 그래가지고 딱 예수님이 서 계시면서 저를 안수를 딱 하는 거예요. 안수를 딱 하면서 천국을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랬어요. 예수님 나 안 죽어요. 나 지금 죽을 때 아니에요. 엄청 제가 막 그랬어요. 나 지금 못 죽는다고. 예수님 나 안 가요. 천국 안 가요. 막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안수를 하시는데 이 심장만 살아있고 다 죽어요. 몸이. 다 막 죽어요. 근데 아, 나 주님 나 못 가요. 그러면서 막 일어났어요. 제가 일어나서 막 나 절대 안 가요. 절대 안 가요. 막 그러면서 나 죽기 싫어요. 막 이랬어요. 그랬는데 주님이 천국을 보여주려고 그랬는 건데 나는 죽는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주님이 답답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 해주시고 가시더라고요. 가시는데 그 이제 주님이 안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이제 붕붕 뜨는 거예요. 막 이렇게 붕붕 뜨는데 주님이 그 92년도에 그 휴거를 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것이 휴거가 아니다는 걸 가르쳐준 거예요. 휴거가 되는 장면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막 붕붕붕 떠가지고 그 새벽에 막 우리 집사님 내 집도 가봤어요. 집사님이 진짜 천국 갔는가. 근데 안 가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돌아다녔어요. 새벽에. 근데 막 그냥 그 이렇게 집들이 쓰레기장이 되더라고요. 막 이 집이 다 날아가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날아가고 하늘은 하늘 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막 흐려지고 막 사람들은 올라가는데 중간에 올라가다가 다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 휴거가 이게 진짜가 아니다는 걸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막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빨리 오라고 교회로. 자기 교회로 와서 기도하고 주님 오시니까 가자고. 그래서 아 내일 아침에 보자고 다 그랬어요. 내일 아침에 그 전화해가지고 아, 어젯밤에 천국에 갔습니까? 이렇게 다 안 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휴거에 된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가 안 갔잖아요. 안 가고서는 이제 제가 이 질병을 통해서 저는 질병이 뭐가 있었냐면요. 암이 있었어요. 암 3기, 위암이 3기였고요. 당뇨가 한 400 나갔어요, 제가. 그리고 제가 키로수가 83kg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쫙 빠졌잖아요, 이렇게. 83kg였는데, 암에다가, 당뇨에다가, 심장병에다가, 혈압에다가, 뭐, 아무튼 병이란 병은 다 있었어요. 당뇨 합병증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약을 이렇게 한 주먹씩 먹습니다. 한 주먹 먹으면 아침에 일어날 때 엄청 짜증나요, 진짜. 그리고 약을 먹을 때 약을 먹으면 너무 안 좋잖아요, 몸이. 그렇게 다녔어요. 그랬는데 이제 주님께서 그 24년의 목회를 끝나고 이제 슈퍼를 하려고 우리 목사님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수표를 하려고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얻었습니다. 건물을 얻고 이렇게 했는데 슈퍼를 하려고 다 준비를 했는데 이제 이암이라는 게 이제 갑자기 통증이 와서 이제 검사를 받았어요. 검사를 받았는데 이제 이암이라는 진단이 나오니까 너무나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정말 이 지금 죽는다면 내가 지금 가장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아 그러면 내가 회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회개를 해야 천국을 가니까 회개 기도를 해야겠구나. 그동안에 내가 사모로서 잘못한 거 또 자녀들에게도 잘못한 거 이러한 모든 것들을 회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저는 회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의자를 닦으면서 아무도 없잖아요. 의자를 닦으면서 계속 이제 그 암이라는 그걸 듣고서는 이제 토해요. 토해가지고 하루에 그 선식 한 잔, 한 잔 그것도 겨우 이렇게 먹는데요. 막 토합니다. 토하고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제 그 가가지고 택시를 타고 가서 교회 가서 의자를 닦으면서 막 눈 울면서 기도를 해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좀 한 번만 저에게 기회를 줄 수는 없나요? 그렇게 막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기도인데 회개 기도하는 한 1개월 정도 됐습니다. 너무나 진짜 힘이 없고요. 금방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몸을 이끌고 이제 갔어요. 갔다 왔다 했는데 1개월 정도 됐을 때 딱 그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딱 그러더라고요. 근데 누가 아무도 없는데 음성이 딱 들려와요. 그래서 아 주님이신가 그리고 했더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주님께서 그 말씀을 딱 먼저 오시는 거예요. 말씀이 주님이에요. 근데 말씀이 먼저 주님은 선포를 해요. 꼭 주님이 오실 때는 말씀과 함께 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딱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제 이제 길을 열으셨는데요. 제 길을 열어버렸어요, 이제. 예, 주님의 음성을 들리죠. 주님은 제 눈에는 안 보여도. 그러면서 뭐라냐면 성령의 기름을 부으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성령의 기름을 부는데 천사가 무슨 양동이 같은 것을 이렇게 막 붓는 거예요, 저에게.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인데 그게 딱 부으니까 제 몸이 따뜻하고 겨울인데 너무 포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기름을 부음을 받고 그때부터 힘이 났어요, 제가. 딱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를 왔어요. 집에 와서 이제 그 다음에도 또 갔죠. 또 가서 이제 또 기도하고 막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제 그때부터는 길을 열으셔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너는 앞으로 미지의 세계를 나를 것이다. 딱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책에 기록하지 못한 부분도 많습니다. 근데 책이 지금 4권인데요. 2권만 출판됐어요.
근데 두권 안에 있는 거나 이제 제가 중요한 부분들을 성령께서 인도하신 때라 이제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책을 보시고 자세한 것들은 그 책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서 주님은 계속 무엇을 하냐면 회개 기도를 하라 그래요. 근데 저는요, 회개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그 3호로 24년 동안 있는 동안에요, 저는 꽃꽂이를 했어요. 그런데 섬에 있을 때는 이제 안 했는데 이제 강주에 왔을 때 꽃꽂이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꽃꽂이를 했을 때 여기에서 저기까지 제가 꽃을 꽂아요. 그러면 저는 할 일이 없어요. 저희 목사님 저를 안 데리고 다녀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할 일도 없고 계속 기도하고 꽃꽂이하고 그것만 해요. 성도들하고 얘기도 안 해요. 잘. 그러니까 조장 때 제가 여의도 순봉교회 조장하면 밤중에도 무당집도 가요. 그 정도로 막 완전히 막 아주 극성스러운데요. 그 정도로 했는데 갑자기 저를 딱 가두신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 계획이 있으신 거죠. 저희 목사님은 강주 도청 출신이시거든요. 도에 근무하셨어요. 회계과에. 그래서 물질관도 엄청 정확해버려요. 그래서 정말 그 24년이라는 시간 동안 철저하게 훈련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이제 회개기도를 하는데 회개기도를 계속 하는데 왜 회개가 안 돼 있을까? 그게 너무너무 궁금하잖아요. 나는 계속 회개기도를 하는데 예배 때마다도 하고 기도를 하루에 거의 10시간 했어요. 제가 그냥 기도만 해요. 계속 기도만 해. 그러니까 회개기도를 얼마나 했겠어요. 근데 안 돼 있다는 거예요. 회개가 놀랐어요. 그래서 천국을 갈 수 없다는 거죠. 회개가 안 돼 있으니까. 아,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요, 노트에다 썼어요. 죄를.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가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다 기록을 했어요. 노트에다. 다 기록을 해가지고 전부 기록을 하고 제가 내기에 나오지만 속건제, 속죄제, 소죄, 번제, 화목제 있잖아요. 다섯 가지 제사. 그 제사를 드린다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액수를 붙였어요. 여기 만약에 우리 집에서 목사님하고 다투고 한 것은 회개하고서 얼마 헌금 그렇게 우리 애기들한테 짜증내고 막 한 거 얼마 막 이렇게 제 나름대로 다 이제 돈을 이렇게 거기다 액수를 썼어요. 이제 많이 안 쓰지만 조금씩. 그래갖고 이제 회개기도를 제가 했습니다. 회개기도를 딱 하고 나니까 우리 주님이 이제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어떻게 찾아오셨냐면 제가 이제 그 현대 아파트 제가 천국을 16번을 갔어요. 16번을 갔는데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오셨고 천사들이 저를 데리러 왔어요. 16번 간 것은 이제 거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책을 기록하기 위해서 천국에 많은 것을 본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책을 기록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거기에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영서로 다 써요. 그러면 그거를 와서 번역을 해가지고 책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주님이 저를 여기 머리에다가 그 성경을 집어넣었어요. 딱 사복음서를 딱 집어넣고 성경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원정수 권사님 생각나잖아요. 간증하시죠? 책장이 떡 넘겨가더라고. 근데 그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제가 이 책에 1장을 기록을 딱 보혈의 능력 하면은 몇 장 몇 절 성경이 딱 여기 넘겨져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저는 잘 몰라요. 저 냉장고에다 제가 무엇을 가지러 왔는지도 잘 몰라요. 저는 나이가 또 있으니까 왜 베란다 가서 내가 뭐 가지러 왔지 그런 것도 잘 모르는데 이게 몇 장 몇 장 다 넘어가면서 이게 딱 기록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며칠 동안 책을 쓰는데도요 아프지를 않아요. 어깨가 아프지도 않고 저는 한 장 쓰기도 힘들어요. 근데 아프지도 않아요. 근데 주님이 여기 뒤에를요 여기를 쫙 째가지고 혈관을 다 청소해버리더라고요. 그 정도로 주님이 관심을 가지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너무너무 궁금해서 이제 그 이제 뭐 회개를 하면서 이제 딱 그 노트 기록된 대로 막 하면서 막 눈물로 진짜 회개를 했어요. 주님 왜 회개가 저는 안 됐습니까?
저는 너무 멍청하고 무지하고 진짜 저는 모르는 것도 너무 많아요. 잊어버린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DNA 속에 들어있는 이런 혼에 속해 있는 이런 죄성들. 그래서 저는 이거 너무너무 잘 모르겠는데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회개를 막 했어요. 울면서 했는데 주님께서 이제 찾아오셨어요. 주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제가 우산동의 현대 아파트에 살았어요. 현대 아파트에 살았는데 대낮에 진짜 주님께서 찾아오셨는데 구름을 타고 여기 보면 주님이 여기 구름 있잖아요. 이 구름을 타고 오셨어요. 근데 우리 여기 하늘에 있는 떠 있는 구름은 수증기 구름이에요. 천국에 있는 구름은요 타고 다니는 구름이야. 틀려요. 그래서 제가 구름을 타봤잖아요. 천국에 가서. 그래서 이제 구름을 타고 오셨어요. 주님이 오는데 그 수많은 천사들과 구름을 타고 오셨는데 현대 아파트 그 하늘이요 찬란한 빛 속에 딱 있는 거예요. 이 현대 아파트가.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이게 영으로 깨어 있어야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 오실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찬란한 구름 속에 우리 주님은 딱 그 구름 위에 계시고요. 천사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 내 방하고 그 하늘 구름 있는데 하고 길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쫙 길을 내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쫙 서는 거예요. 서가지고 내 방으로 와가지고요. 뭐 여러 가지를 많이 들고 왔더라고요. 수술 도구 같은 거를. 그래가지고 그 천사들에게 주님이 그 구름 위에서 딱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손을 딱 하시니까 제가 딱 마취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 바로 누웠어요. 침대에 딱 이렇게 누웠어요. 반드시 주님은 뭘로 오신다고요? 말씀으로 오셔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삼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 딱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려오면서 뭐가 오냐면요. 가시관. 여기 있네요. 가시관. 가시관이 그 침대 위에 딱 내리는 거예요. 가시관이. 그래가지고 가시관에서 피가 한 방울씩 뚝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피가 떨어지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피가. 침대가 출렁출렁할 정도로 떨어져요. 피가 뚝뚝뚝뚝뚝뚝뚝. 그러면서 주님이 천사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시행하거라 딱 그러는 거예요. 천사들이 뱃속에서 수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암을 수술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막 뽑아내고 잘라내고 막 거지로 닦아내고 천사가 한 명이 나를 거지로 딱 닦아가지고는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피를. 그래가지고 팍 수술을 하는 거예요. 아주 얼마 동안을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다 끝났는데 주님이 이제 그걸 다 이렇게 봉하시고는 오셨어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딱 무릎을 꿇으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세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받는 세례 있죠? 침례라 그랬죠? 물에 잠기는 것도 있고 그냥 약식으로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 세례가 중요해요. 이 세례가 중요한데 그 세례하고 또 하나 세례 있죠? 그게 뭐예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그 안수를 딱 하시고는 이제 가셨어요. 가시고는 그 후로 이제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제 주님이 그 후로도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주님이 이제 저를 이렇게 깨끗하게 너를 육신을 치료를 해야 천국에를 갈 수 있단다. 더욱더 회개 기도를 해거라. 그래야만이 내가 네 속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요. 주님이 임재가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게 그냥 임재가 아니라 주님이 임재하셔서 제가 천국을 가야 되는 이게 그 육신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을 사도 바울이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겠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이 몸이 우리 그 육신에서 영이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몸이 두 개야. 우리는 영혼의 몸이 있고 육신의 몸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잖아요. 근데 내가 나하고 똑같은 애가 또 나가요. 내 몸에서. 그래서 주님이 이제 오셨는데요. 주님이 이제 치료를 하시고 저를 데리러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구름 위에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제가 그 침대에서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구름 위에서 딱 손을 펼쳐요. 항상 천사들과 같이 오셔요. 주님은 손을 딱 펼치시면 제가 이 육에서 몸이 영혼의 몸이 슉 빠져나가요.
신기해 버려요. 그럼 너무너무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육신의 몸은 이게 살이 있잖아요. 살. 근데 그 영혼의 몸은 살은 없어요. 살은 없는데 똑같아요. 나하고. 형체도 똑같고 똑같아요. 그런데 날아다닐 수가 있고 이 공간을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 다녀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 딱 가면요. 주님의 그 구름 위에 딱 올라간 동시에 제가 하얀 날개가 달려요. 날개 달린 옷이 딱 입혀져요. 저에게. 그래가지고 이 옷을 딱 입습니다. 입어가지고 같이 날아가요. 구름하고 같이 날아갑니다. 주님과. 그래가지고 이제 다 주님과 날아갔어요. 날아갔는데 어느 그 높은 산 계곡에 높은 절벽이 있는데 거기로 올라갔어요. 거기로 올라가가지고 거기는 이제 천국은 아니겠죠. 근데 거기에 포도밭이 있었습니다. 포도밭. 그런데 포도밭이 있었는데 그 포도밭에 주님께서 제가 딱 거기 갔을 때 어린아이로 변해요. 제가. 저는 이렇게 나이 먹었잖아요. 어린아이. 아직 어린아이. 너무너무 이뻐요. 어린아이가. 하얀 옷을 입고. 그런데 주님을 따라다니더라고요. 그 어린아이가. 그런데 이제 좀 한참 있으니까 제가 20대로 변하는 거예요. 20대. 그래서 20대로 변해가는데 농사를 짓는 거예요.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서 주님께서 씨를 뿌리고 이렇게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포도가 열매를 맺고 이파리가 나고 열매를 맺고 그 익어가지고 이제 나보고 거두라 그러는 거예요. 포도를. 그런 게 이제 이 교회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죠. 포도가 알맹이가 성도님들이고 또 그 잘 익은 포도는 오래된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오래된 일꾼이 이제 그 구원을 이룬 성도는 주님이 거두시는 거죠. 그게 그 장면을 이제 예, 비유로 이제 실제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걸 이제 올려서 이제 제가 이렇게 딱 보내면은 포도를 이렇게 바구니에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가면 하늘로 올라가요. 그게 비둘기 같이 한 형체가 돼가지고 이제 부활해가지고 가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 가는 거죠. 그게 그런데 이제 그 다음 포도밭을 또 갔어요. 제가 그래서 포도밭 작은 포도밭 처럼 예수님이 그곳에 십자가를 딱 세웠어요. 근데 그 포도밭을 제가 이제 개척을 했어요. 제가 이 책대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책대로. 그랬는데 이제 그 포도밭이 이제 제가 첫 번째 포도밭이잖아요. 두 번째 포도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3년이란 시간 동안 모세유공을 했어요. 그 포도밭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갔는데 두 번째 포도밭이 어디냐면 지금 제가 나가고 있는 거기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 포도밭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끝도 없어요. 포도밭이. 그런데 그 포도밭에는 포도가 주렁주렁 그냥 금방 떨어질 것 같아요. 수많은 포도가 열려있어요. 그래서 주님 이렇게 많은 포도가 있는데 왜 안 따시나요? 그러니까 그건 오래된 일꾼이란다. 그러면서 그 포도를 따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포도를 또 다 땄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포도가 귀한 때라 시퍼런 포도를 이렇게 따서 먹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 근데 시퍼런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나 따봤어요. 먹어보려고. 포도를 딱 타니까 아야 그러더라고요. 포도가 아프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포도를 딱 땄어요. 알맹이를 또 올려보내니까 하얀 형체가 돼서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거기에서 이제 지금 제가 나가는 교회에 우리 주님이 그 3년이라는 시간 단 끝나고 너는 그곳에 가서 거기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거기가 지금 세 번째예요. 중보가. 근데 또 경주의 큰 교회에 또 가서 중보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곳을 가서 지금 중보하고 있습니다. 중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요. 이 마지막 때는 그 사단이 누구를 공격하냐면요. 주의종을 공격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거의 3,000명 넘게 성도가 있지만서도 그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서도 주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제가 그곳에 중보하러 갔어요. 가가지고 지금도 지금 거기서 기도합니다. 근데 거기는 중보실이 엄청 방음이 돼가지고 엄청 좋아요. 근데 거의 예배를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근데 그 포도밭을 내가 관리를 하거라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너는 할 수 있느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하늘에서 이제 뭐가 내려왔냐면요. 우주선이 내려왔어요. 우주선.
엄청 그 찬란한 빛이 반짝이는 우주선이 내려온 거예요. 제가 표현하는 우주선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선이 딱 내려와면서 그 우주선에서 주님이 딱 올라타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주선을 올라탔어요. 올라타가지고 이제 천국회를 갔습니다. 제가 천국회를 가가지고 이제 그 여러 가지는 많이 있지만 책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면 압니다. 이제 천국회를 딱 도착했어요. 천국회를 도착해가지고 천국에서 이제 그 입구에서 주님은 가시고 저만 혼자 남았어요. 근데 천국에 딱 도착했는데 천국에는 한 가운데 있고 천국에 온 사방이 다 물이에요. 강이에요, 강.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잖아요. 강물이 출렁거려요. 어디로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거기서 무섭고 떨리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나오셔서 그 지팡이를 짚고 그 성화에 보면 있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그 지팡이를 주님이 이렇게 탁 다리를 놔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건너갔습니다. 건너갔는데 또 이제 건너가서 천국을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건너갔는데 또 천국의 입구에서 또 주님이 안 계셔요. 그래서 천국의 입구에 딱 들어갔는데 천국을 딱 진입하려 그러니까 큰 천사가 있어요. 큰 천사가 있으면서 스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기다리라 그래요. 기다려봤어요. 했더니 불덩어리가 불 이제 그 하얀 불이죠. 헤드라이트 같은 이런 큰 불이 제 몸을 비치는 거예요. 제 몸을 쫙 비치니까 제 몸에서 더러운 죄가 너덜너덜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못 들어간다는 거죠. 아니 그렇게 해결을 했는데 어떻게 내가 또 이런 죄가 또 있을까? 아직도 회개가 이렇게 안 돼 있을까? 너무나 제가요 진짜 살고 싶지도 않은 심정이에요. 그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거기서 진짜 울었어요. 했더니 회개 기도를 또 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해서 또 회개 기도를 막 했는데 회개 기도를 가장 안 된 회개 기도가 저는 놀랐어요. 무서웠고 놀랐습니다. 제가 사모였잖아요. 사모였고 이제 예전에는 이제 조장으로서 주의종을 섬겼고 이제는 또 사모로서 주의종을 섬겼잖아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과 예, 남편이니까 부부싸움 할 거 아니에요. 부부싸움을 하면 제가 좀 성질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모 그 이게 딱지를 떼고 그냥 막 같이 해버린 거예요. 막 이제 막 해버렸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울었어요. 거기서 울고 이렇게 주의 종에 대한 남편에 대한 회개는 다 됐는데 주의 종으로서 그 하나님 주의 종은 이 땅을 살피라는 하나님의 대사잖아요. 주의 종으로서 그 이 땅을 살피라고 보낸 대사에 하나님의 그 눈동자잖아요. 눈동자. 눈동자를 막 찌른 거잖아요. 찌른 거. 그러니까 주의 종을 대적한 건 하나님을 막 대적한 거예요. 그거를 막 가르쳐주니까 얼마나 거기서 정말 회개했겠어요. 진짜 회개하고요. 생명수 강에 가서 그 천사가 물을 부어요. 저다 회개한 거마다 물을 부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또 물을 붓고 회개하고 물을 붓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회개 기도를 막 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라고. 그랬더니 이제 주님이 회개 기도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주님의 보좌를 갔어요. 천사가 안내를 해요. 다 거기는 천사가 합니다. 천국에는 천사가 안내를 해요. 안내를 했는데 이제 예복을 입는 곳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예복을 입어요. 예복이 엄청 많아요. 근데 거기 예복에도 다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복을 이제 회개했잖아요. 하얀 예복을 입혀요. 그래서 하얀 예복을 딱 입고 주님의 보좌를 갔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주님의 보좌를 가서 주님 앞에 이제 이렇게 경배를 드렸어요. 주님께 주님 경배드립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경배를 드렸어요. 경배를 드리니까 우리 주님은 이제 경배를 받으시잖아요. 받고 이제 제가 이제 거기서 경배드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밖으로 나왔는데 주님의 보좌 앞에는 이렇게 계단이 있어요. 쭉쭉쭉쭉 내려가는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에 딱 내려오는데 아, 주님께서 어떤 남자가 딱 오는 거예요. 주님이 그 결혼식 하면 이렇게 턱시도 있잖아요. 턱시도 그 멋있는 옷 있잖아요. 양복으로 된 거. 그거를 주님이 쫙 입으시고요. 딱 옆에 와서 손을 잡으시는 거예요. 나를. 그러면서
나의 사랑하는 신부로구나 그러면서 딱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핵이 아니라고 힘들었다고 그러면서 안아주시고 주님 이제 그때부터 주님이 손을 잡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손 잡고 이제 천국을 다니는 거예요. 그래갖고 천국을 막 다니는데 이제 주님이 어디를 저를 데리고 가시냐면 생명수 강가로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생명수 강가는 이제 그 아까 요한계시록에도 여러분 읽어보셨지만 그 이 높은 보좌 생명수 강에서 쭉 올라가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우리가 눈으로 바라볼 수도 없어요. 너무너무 높아요. 높고 위대하고 그러시기 때문에 감히 우러러볼 수도 없는 그곳에는 천사가 다 덮고 있어요. 천사가 다 덮어요 거기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가 있고요. 거기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물이 흐릅니다. 생명수 강가로 물이 흐르는데 그 생명 과일 나무가 있잖아요. 그 쫙 생명 과일 나무가 있어요. 우리가 그 뭐야 이게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그 영생할 수 있는 과일 나무죠.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왜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선악과는 하나지만 생명나무는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생명나무가 쫙 있고 그 과일이 있다마네요. 과일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그 쭉 내려오면 예수님의 보좌가 있어요. 예수님의 보좌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다 통치하고 계셔요. 그 어마어마하게 그 넓은 그 생명수 강, 그 또 천국의 그 모든 그런 그 뭐야, 아가서 동산이나 뭐든 여러 가지 많아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다 통치하고 계시는데 천사가 전부 심부름을 해요. 천사가 심부름을 하고 예수님이 또 거기서 무엇을 통치하시냐면 생명수 강물 안에는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보여요. 놀랍죠? 거울입니다. 그게 거울. 우리 주님은 그것을 보고 계세요. 정말로 천국은요, 지금요, 비상사태예요. 이 지상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모든 준비가 다 끝났어요, 천국은. 그런데 이 지상에 있는 영혼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발을 동동동 구르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많은 천사들이 일을 엄청나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간증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저를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택해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또 듣게 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저를 또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서 꼭 여러분들은 새로운 각오를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수 강가에서 그 하늘 하나님 보좌에서 흐르는 물이 그 생명 과일나무 흐려가지고 예수님 보좌를 통해서 생명수 강물로 떨어져가지고요. 어디로 떨어지냐면은 교회 성전의 강대상에 떨어져요. 놀랍죠? 예수님은 빛이시고 말씀이시고 거기에 보면은 옷이 나와요. 옷 다 예수님이에요. 그 비밀이 다 그게 들어있어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저는 보혈의 옷을 입었습니다. 보혈. 보혈의 옷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요 전부 다 보혈이 흘러내립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내려요. 그냥 우리 주님의 보혈이 여기서도 지금 흘러내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애치라 그래요. 너는 가서 나의 보혈을 애쳐라 애쳐라 그래요.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어요.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이 집에서도 예수의 보혈을 뿌려야 돼요. 자녀에도 예수의 보혈을 뿌려야 되고 모든 직장에서도 예수의 보혈을 뿌려야 되고 교회에 와서도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목사님을 위해서도 하루에 적어도 한 시간의 기도를 해줘야 돼요. 주의 종을 위해서는. 주의 종이요. 힘을 잃으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고아의 영에 잡힐 수밖에 없어요. 주의 종이 여기 세워주실 때는 여러분이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다 하셔야 돼. 그 정도로 복종을 하셔야 돼요. 왜? 이 마지막 때는 영적인 주의 종을 찾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큰 교회 목사님도 백지만 제가 그냥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막 울어요. 그 천국에 이렇게 탁 주님이 하니까 새싹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딸아 저기를 봐라 그러더라고요. 파릇파릇한 새싹이 저렇게 나는데 내 백성이 언제나 정말로 열매를 맺어가지고 나에게 올고 언제 내게 올고 그러면서 막 울어요. 막 엉엉 울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 나 같은 죄인이 울어야지. 왜 주님이 우십니까? 이 죄인이 울어야죠. 참 때가 다 돼서 그러느니라. 아버지가 결정하실 때가 다 돼서 그러니라. 너는 가서 정말로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빠져가지고 달콤한 유혹에 빠져가지고 크리스찬마저 아 이렇게 살기가 좋은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면서 즐기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요 여러분요 정리할 때요 지금은 정리할 때. 그래서 정말로 주님은요 저도요 집이 45평 살았어요. 저 집 갖고 있었는데 집 없앴어요. 집 없애라 그래요 딱. 그래서 물질을 제가요 그 이제 그 교회를 세우고 물질을 제가 이렇게 제가 따로 놔뒀어요. 이제 저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애기들도 있으니까. 그랬는데 주님이요 선교하라 그래요. 다 없애라고. 네가 물질이 있고서는 훈련할 수가 없다 그래요 주님이. 그래서 다 선교했어요. 북한 선교는 다 했어요 이렇게. 하고서 돈이 하나도 없어졌을 때 그때부터 주님이 훈련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이제 그때부터 훈련을 하시는데요. 이 책대로 제가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3년이란 지금 5년이 이제 넘어가는데요. 5년 만에 책이 나왔어요. 5년 만에 나왔는데 저는 바로 책이 나오고 다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요. 그렇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5년이 됐는데 이제 제가 책이 주님 언제 나옵니까? 저는 책이 나오는 것입니까? 안 나오는 것입니까? 제가 천국 간증을 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베란다에서 이렇게 빨래를 널었어요. 빨래를 하고 하늘을 이렇게 딱 보면서 주님은 구름 저편에 계시는데 나를 보고 계시는데 주님이 힘들 때는 주님 주님 부르라고 했잖아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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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렇게 불렀어요. 세 번을 딱 그러니까 따라 그러더라고요. 어물전 망신은 꼬뚜기가 시킨다지 그러더라고. 예 맞아요 주님께. 네 지금 주제를 봐라. 네가 지금 그렇게 해갖고 어디 가서 뭘 얘기하겠냐 그러더라고요. 네는 아무 훈련이 안 됐다. 어린아이 같은 그런 저기 가지고 너는 훈련이 안 됐다. 아직 기도 훈련도 안 됐고 기도도 앞으로 더 늘려야 되고 방언을 하루 3시간은 기도해야 되고 말씀도 그렇게 봐서는 안 되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거라. 그래서 밤에 겨울에 춥잖아요. 강대상에서 그냥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너무 추운 거예요. 아 제가 배를 또 갈른 사람이잖아요. 의심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강대상에서 못 자겠어요. 그래서 또 올라가. 그것도 못 참고 이제 올라간다 그래요. 아 너무 추워요 주님 너무 추워요. 나 추위 탄 거 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요. 집에 가서 또 자는 거예요. 3층이 집이니까. 그랬는데요 주님께서 이제 그 훈련을 다 마치고 나서 5년 되는 날 이제 주님이 누구를 찾아가라 딱 그러더라고요. 갔어요. 그분이 책을 내셨어요. 이렇게 출판사에다 그분이. 그래가지고 책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를 이제 기도를 시키더만 이제 내가 너에게 날개를 달았으니까 가거라 그러더라고요. 열방을 향해서 가거라. 열방을 향해서 가는데 나는 열방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제 내 발로 가는 줄 알았더니 요즘은 이제 인터넷이 있잖아요. 이게 지구를 몇 바퀴 돈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도는 거예요. 이제 다 간증 이제 해가지고 인터넷 제가 인터넷 이제 뭐야 간증 이제 거기로 이제 올릴 거거든요. 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그 천국에 제가 말씀드렸죠. 생명수 강가에서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장면 이걸 주님은 보고 계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나가는 교회는요 다 서서 찬양해요. 앉아서 찬양 안 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경배하는데 앉아서 찬양하면 안 되잖아요. 서야죠. 전부 다 서요. 거기는 서갖고 다 춤을 추면서 찬양해요. 율동하면서. 그러니까 정말 주님은요 이 율동하고 찬양한 걸 기뻐해요. 저는 그전에는 좀 이렇게 저의 성격이 조금 이렇게 그렇게 잘 표현을 잘 못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서는 달라졌어요. 왜 그러냐면 생명수 강 위에 보면은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유리바다에 보면은 유리바다가 쫙 있는데요. 그 유리바다 밑에 보면 색색으로 고기가 다녀요. 쫙 다니는데 그 유리바다 위에가 수많은 천사와 이런 그 악기 모든 것이 다 동원이 돼요. 그리고 영혼들 지금 있잖아요. 천국에 있는 영혼들 예복을 입고 전부 나와요. 유리바다로 끄떡도 없어요. 끄떡도 없어요.
그리고 와가지고서는 춤을 춰요. 거기서 춤을 추는데 하나님이 먼저 내려오셔요. 거기를 내려오시는데 뭐가 먼저 오냐면 천사 그룹이 먼저 옵니다. 그룹이 와가지고 그거 보고 쉐케나라 건가? 예예. 예. 그게 쫙 가려요. 이렇게 가려. 하나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얼굴 보면 죽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임재를 하세요. 그다음 쫙 이제 춤을 추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찬양을 하고 천국에 찬양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방언을 많이 하셔야 돼요. 방언. 이 방언의 이력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이렇게 방언이 언어 방언이잖아요. 거기는 이제 그 소리예요. 소리. 근데 이렇게 어린 양 그러면 이걸로 어린 양을 표현을 하는 거야. 이게 제가 이제 목소리가 별로 그런데 그걸로 음으로 내요. 거기는. 그래가지고 그게 다 찬양이야. 방언을 이렇게 언어가 있잖아요. 언어.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언어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 언어로 이렇게 찬양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찬양을 하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막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저하고 손을 잡았잖아요. 손을 안 놔요. 예수님이. 저는 손 놓으면 안 되잖아요. 안 죽었잖아요. 아직. 그렇게 예수님이 꼭 손을 잡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춤을 추자거나 그래요. 춤을 추는데 이렇게 춤을 춰요. 손을 잡고 이렇게 춤을 추는데 예수님하고 춤을 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 탭댄스를 추는 거예요. 나는 놀랬어요. 천국에서. 그래가지고 발을 막 동동 굴리면서 막 이렇게 너는 이런 춤도 모르느냐? 딱 그러면서 춤을 막 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맞는가 싶고 내가 좀 잘못 본 거 아닌가 내가 진짜 이게 맞는가 그러고 막 그렇게 의심이 되더라고요. 막 춤을 이렇게 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춤을 추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자구나. 거기에서 내가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아버지 앞에서는 예수님도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너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버지 앞에서는 철저하게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막 춤을 추시는 거예요. 춤을 추시면서 얼마나 춤을 추고 예배가 이제 끝났어요. 다 가요. 이제 각자 어디를 가냐면 자기 집으로 가요. 집 있습니다. 다 거기에. 그래가지고 저하고 이제 예수님만 남았어요. 그런데 제가 혼자 남았어요. 예수님은 이제 다른 쪽에 계시고 혼자 딱 남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손으로 이제 손만 이렇게 손을 해가지고 저를 눈물을 닦아주시라고요. 눈물을. 그래서 눈물을 이렇게 딱 닦아주시면서 과연 그의 핏값으로 산 내 백성이구나. 그 음성을 딱 주시면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예배의 하답은 무엇이냐면요. 웃음이에요. 웃음. 하늘나라가 떠날라 그래요. 웃음이. 하늘이 들썩들썩해요. 시편에 그랬잖아요. 하늘과 하늘들도 찬양한다고. 들썩들썩. 모든 하늘에 있는 모든 꽃들, 나비, 새들, 모든 것들이 다 찬양하기 때문에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웃음으로 하답하시고 가셔요. 하나님 아버지 가시고 예수님하고 저하고는 이제 생명수 강가에서 의자로 그늘에 둔 의자가 있어요. 거기 앉아서 또 예수님은 계속 말씀을 하세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이 한국교회 교회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정말로 훌륭한 목사님들이 지금 교회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가도 말씀하시고 근데 거기까지 날아가요. 직접 날아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그걸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제가 기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다가 스파크를 일으켜버리고 중직자들 다 나오라 그러고 막 그 하루 뭐 그 많은 성도들을 앉혀놓고 보혜를 외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엄청 막 혼내시더라고 예수님이. 이게 너무나 그런 걸 보면서요. 그걸 직접 보여주시니까 제가 책을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주님이 그냥 말씀으로만 해갖고는 안 돼요. 이 천국에서 이 책을 기록한 거는 전부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거기에서 데리고 가서 이렇게. 저하고 주님이 이렇게 날아다녀요. 그래서 생명수 강가에서 그 생명 과일나무 과일도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그 과일나무의 그 과일을 하나 따먹고 싶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따주시더라고요. 근데
너가 한번 따볼래 그러더라고요. 따볼래 이 나무가 올라가 버려요 하늘로. 아무나 따는 게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딱 따가지고 저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먹었어요. 나 씨도 없고 먹으니까 너무너무 맛있어요. 꼭 그 익은 자두 있잖아요. 익은 자두. 익은 자두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먹고 이제 주님이 그곳에서 이제 저기 생명수 강 옆에 가서 식탁이 마련돼 있어요. 마련돼 있는데 천사들에게 딱 지시를 하니까 천사들이 쫙 그릇을 갖고 와요. 나는 거기는 뭐 안 먹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릇을 딱 갖고 오는데 뭘로 갖고 오냐면 뷔페식으로. 그러니까 푸딩도 있고 과일도 있고 생선 요리도 있고 다 있어요. 천국에도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갖고 와가지고 쫙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거기서 많이 먹었습니다. 엄청 먹었는데 그거를 먹고 나니까 내 몸의 기력을 회복하는 거래요. 그래서 거기서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었는데 너무 많이 먹으면 교만해진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또 거기서 또 울었어 먹고서. 난 교만하기 싫다고. 그러니까 이 과일은 영적인 과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음식이기 때문에 주의 종들에게 먹이시는 거래요. 이게 주의 종이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 앞에 쫙 기도가 깊이 들어가고 막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이 주의 종의 영이 거기 천국에 가셔서 이걸 먹고 오시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신령한 음식을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먹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제 도움이 뭔 이런 도움이 있을까 그랬는데 의심을 하면 바로 주님이 데리고 가요. 바다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바다. 그리고 바다로 데리고 가가지고 주님이 그 바다를 딱 어떻게 하니까 도움이 그냥 타타타타타타타 이만 따 도움이 우리나라는 이제 국산이 없어지잖아요. 도움이 이렇게 커요. 근데 그 도움이 가득 쌓였어요. 내가 이렇게 많은 것으로 너희를 위해서 예비해 놨다 그러면서 이걸 봐라 그러면서 여기에서 내가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 그래요. 전도하는 법을. 도움을 이렇게 낚시를 딱 던지시더만 도움이 딱 물더라고요. 그걸 그런데 딱 이렇게 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바짝 당겨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너도 해보거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했어요. 했더니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바짝 당겨라 그러면서 전도를 이렇게 하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기 조장 때요 그 사당동 지하철역에서 전도했습니다. 제가 전도에 노방전도 했어요. 그때 전도해서 어쨌든 아무튼 전도해가지고 매일 택시로 성도들을 싣고 갔다 갔다 했어요. 하루에 예배가 7번 있으니까 왔다 갔다 했습니다. 택시 타고. 그래가지고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님이 그거 보여주시고 또 이제 또 이쪽으로 와가지고는 또 주님이 저를 그 강에다가 딱 빠쳐버리더라고요. 주님이 빠쳐버려가지고 제가 강에 딱 빠졌는데 물을 막 먹었어요. 주님이 어떻게 손으로 딱 하시니까 수영을 하더라고요. 전 수영 못하거든요. 수영을 내가 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영을 막 했어요. 수영을 하고서는 이제 주님이 저기 앉아 계시는데 거기까지 갔어요. 어째 시원하냐 그러더라고요. 예, 시원합니다 그랬어요. 가지고 근데 거기 천국에는요 또 뭐가 있냐면요 그 통이 있어요. 통이 있는데 여섯 개 통이 있습니다. 거기에 통이 있는데 그 통이 보혈통, 희락통, 또 그 이 뭐야 기쁨의 통, 이 통이 있어요. 여러 가지 통이 있습니다. 성령이 아홉 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이게 통이 있는데 그 통 속에 이 우리가 기도할 때 다 들어갔다 나가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죠. 천사들이 그 일을 해요. 제가 막 회개하면은 보혈의 통을 들어가요. 예수님의 보혈통을. 보혈통을 들어갔다 나오면 보혈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정말 짜증나고 화나고 막 할 때 기도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천사가 기쁨을 딱 뿌려줘요. 그러면 기쁨의 통을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죠. 기쁨의 통해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통이 다 있어요. 천국에. 그러니까 우리 영혼하고 천국하고 이렇게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예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가. 그래서 주님이 정말 이 예배에 대해서 엄청 강조를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생명수 강에서 흐르는 여기 생명 그 뭐야 물줄기가 여기서 선포되지잖아요. 선포되는데 여기 선포될 때 그 하늘에서 만나를 준 것은 모세가 준 게 아니고 아버지가 주신 거라겠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은 이게 여기서 목사님이 그 모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선포했을 때 이 생명수 강물이 여러분에게 아멘 할 때 그 속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 속에 들어가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성령님이
우리 여기 속에는 전이 있습니다. 전. 제가 이 전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어요. 주님이. 저를 치료하시면서 제 몸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렸어요. 왜? 이 전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예요. 제가.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된 사람 뭐냐면 성령의 전이 하늘 성전, 지상 성전은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 성전. 그 다음에 우리 몸속의 성전입니다. 걸어다니는 성전. 이 성전이 하나가 될 때, 일치가 될 때 우리가 천국에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하늘의 성전이 이 지상의 교회 성전으로, 교회 성전이 우리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여기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내 성전이 이제 무너졌잖아요. 이 성전이 죄를 졌으니까 무너진 거죠. 무너졌는데 이 성전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을 회복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말씀이 기둥이 돼서 이게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무너져버렸으니까 없죠. 왜 그러냐면 말씀에 들어도 길가, 가시떨기, 또 돌짝밭 이렇게 돼서 마귀가 다 주워 먹어버린 거야. 옥토가 돼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말씀이 없잖아요. 회개가 안 돼 있으니까. 회개의 열매는 곧 말씀이 내 속에 기둥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말씀이 기둥이 돼서 성전이 세워지면 이 성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지시함 따라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성령님이 지시함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있으면 죄인이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철저한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첫째 아담의 돌감람나무에서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접붙여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루어가는 거예요. 감나무가 열매가 맺었어요. 저 감이다. 그러면 10포랜 감나무를 그 상품 가치가 없잖아요. 근데 감나무가 비바람이 맞고 막 이렇게 해서 빨갛게 열매가 열렸어요. 감나무가. 그런데 감이 이제 상품 가치가 됐잖아요. 그랬을 때 그게 구원을 이룬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 금방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 된 게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다 이렇게 쌓여가지고 아벨의 제사가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은 내 안에 성전을 세우시고 정말로 신앙생활을 철저히 하셔야 돼요. 너무나 중요해요. 이 정말로 내가 지옥을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서도 지옥을 가는 것은 이 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왜 가냐? 지옥은 회개가 안 돼서 가는 거예요. 지옥은 회개가 안 돼서 가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안 가요. 근데 회개가 안 돼서 가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다 지옥에 가요. 그게 왜 그러냐면 회개가 안 돼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은 그 생명수 강 앞에 이제 제 집이 있어요. 쭉 이제 날아가요. 거기에서 주님과 날아가가지고 주님이 그렇게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을 다 보여주시고 저의 집을 데리고 갔어요. 집을 데리고 가기 전에 이제 주님께서 저를 이제 황금빛 예복을 입으시고 주님도 황금빛 예복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저와 함께 주님이 어디를 가셨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보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보좌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주님께서 아버지가 계신 곳에 가는데 손을 꽉 붙잡고 가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있잖아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다고 예수의 피로. 항상 말씀입니다. 말씀이 먼저 나갑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보좌에 딱 들어가자마자 제가 꼬꾸라져 버렸어요. 아버지 보좌에서. 그래서 막 울었어요. 거기서. 너무너무 무섭고 떨리고 두렵고. 성부 하나님은요. 너무나 무서워요. 진짜로. 바들바들 지금도요. 생각만 해도 바들바들 떨어요. 너무너무 떨리고 막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예수님은 안 그러는데 성부 하나님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이렇게 막 떨면서 너무나 죄인입니다. 너무너무 저는 죄인입니다. 막 그러면서 이렇게 막 바들바들 떨었어요. 그런데 그 높은 보좌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음성은요. 바위가 굴러가는 소리 같고요. 파도가 그 폭포수가 떨어지는 소리 같아요. 너는 저의 피로 다
사해졌느니라. 너의 죄는 저의 피로 다 사해졌느니라. 큰 음성이 거기서 내려오는 거예요. 큰 음성. 저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사해졌다 이 말이야. 내 죄가 얼마나 거기에서 진짜 바들바들 떨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이제 제가 주님과 거기 주님도 무릎을 딱 꿇어요. 주님도 같이 꿇습니다. 저도 꿇었어요. 꿇고 막 떨고 있는데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 보좌에서 그 손이, 큰 손이 내려와요. 손이 내려오면서 과연 사랑하는 내 백성이로구나. 그러면서 저를 여기를 딱 터치를 하셨어요. 그런데 당뇨가 나서 버렸어요. 그때 당뇨가 나서 하나의 병광의 박수. 그래서 제가 하나님 보좌에서 당뇨를 나섰습니다. 바로 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거기서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출 때는 막 또 이 춤을 출 때는 예복이 바뀝니다. 또 금방 바뀌어요. 막 춤을 춰요. 춤을 추고 이제 거기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주님과 또 이제 그 생명수 강가 거기 옆에 주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곳으로 또 갔어요. 또 가가지고 이제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고 저희 집을 갔어요. 주님과 저희 집을 갔는데 저희 집은 2층 집입니다. 2층 집이고 저희 마당에는 풀장이 있었어요. 풀장 있고 제가 이제 좋아하는 게 뭐냐면 장미꽃을 좋아해요. 근데 그 담벼락에 장미꽃이 쫙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층 집이 있는데 주님이 거실에, 1층에 거실에 앉아 계시면서 올라가라 그러더라고요. 2층에 올라가 봤어요. 올라갈 때 하얀 시트가 깔려 있고 침대가 있고 화장대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바라보니까요. 하늘에가 수많은 천사가 날아다니고 찬란한 빛 속에 그 빛이 거기로 비치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천사가 쫙 서 있는 거예요. 천국에, 그 내 집에. 천사가 왜 저렇게 있지? 앞치마 같은 걸 입고 다 서 있어요. 왜 저렇게 서 있을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왜 천사가 저렇게 서 있냐 하니까 이 천사는 이 지상에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그런 게 재료가 돼서 그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집에는 막 보석이 막 다닥다닥 붙고 아직 그런 게 없더라고요. 저희 집에.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기보가 그러더라고요. 주님이. 그래서 그 대문 앞에 보니까 문패가 딱 있어요. 지기복 딱 써졌더라고요. 이게 너무나 이 천국에는요. 여럿이 사는 게 아니에요. 혼자 살아요. 근데 거기에 뭐라 그러냐면 여기에 많은 것으로 채우고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 땅에서 그 헌금하는 거 있잖아요. 건축 헌금 뭐 이런 헌금 11조 이런 거 다 이게 재료가 돼서 천사가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사가 재료가 안 오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안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을 기둥 하나 세운 사람은 그 후로 이제 예수를 이제 잘 믿다가 딱 타락했잖아요. 그대로 기둥 하나만 있어요. 그래 그 사람은 집이 없잖아요. 집이 없는 사람은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그러더라고요.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공원에 있느니라 그래요. 공원에. 그러니까 그게 우리로 말하면 이제 공동묘지죠. 공동묘지 같은데. 그러니까 공원에 집 없는 사람 다 공원에 서 있어요. 공원에 서 있는데 공원에 그게 하루 이틀이야죠. 영원토록 서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가. 공원에가. 얼마나 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여기 지상에서는 아파트 살고 뭐 살고 직장 생활하면서 돈 쓰고 자기를 위해서는 많이 쓰잖아요. 돈을. 그런데 천국의 그 집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자기 집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긴 받았는데 집이 없으니까 공원에 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공원을 뺑뺑 돌아요. 공원에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예배 때는 예배 참석하고 또 공원에 가. 자기 집이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 집을 보여주면서 여기에다는 많은 것으로 채우고라.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는 그 물질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제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늘에다 쌓으셔야 돼요. 이제는요, 이 땅에는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 그 쌓는 건요, 결국은요, 이 땅에는 이 돈도 없어지는 시대가 오고요, 카드도 없어지고 다 없어집니다. 이 칩을 받아버리면, 이제 이 표를 찍어버리면요, 그걸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요 이제 정리해야 돼요.
다 정리해야 돼.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이제 들으면서 너무나 이 때가 가까웠다는 걸 이제 느끼면서 진짜 너무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진짜 표현이 잘 안 돼요. 정말로 나는 이렇게 다 얘기해주고 싶은데 그 사람들은 지금도 그 물질에 대한 그 욕심이 많고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많이 열심으로 일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집을 보고 왔어요. 집을 보고 오고 또 누구를 보여주냐면 우리 시골에 계시는 권사님. 어렸을 때 그 권사님은 성전 건축의 1등이에요. 성전에 뭐 시골에 교회가 조금 어떻게 좀 이렇게 부서졌다? 보수공사 그분이 다 해요. 그리고 그 엄청 먼 산길을 새벽마다 찬송하면서 걸어다녀. 그렇게 진짜 열심히 다녀요. 그 권사님은. 근데 그 권사님이 85세인가 돌아가셨는데요. 그 권사님이 세상에 어디에 계시냐면 하나님 궁전에 계시더라니까요. 놀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궁전에 딱 그 하나님 궁전이 있어요. 또 그 우리 그 임금님 궁전 있잖아요. 그 수많은 그 천사가 궁전에 궁녀같이 이렇게 때를 쳐서 다녀요. 이렇게 많이. 근데 거기에 그 권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권사님이 그렇게 연세가 많았는데 30대로 계시더라고요. 30대. 그래서 그 권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유 사모님 여기 웬일이세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제가 20대잖아요. 근데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아 주님과 함께 왔어요. 그랬어요. 이렇게 아 사모님 그러면서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주님이 만지지 말거라 딱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더라고요. 거기는요 아멘 예. 다 예예요. 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어디로 갔냐면요. 우리 시어머님. 시어머님 계신 곳으로 갔어요. 우리 시어머님이 계신 곳은 어디냐면 변두리예요. 완전 변두리. 얼마나 날라서 갔어요. 날라서 갔는데 우리 시어머님은 여기가 이제 여기가 그 집이요. 집인데 바로 한 발짝 뛰면 밖이요. 그런 집에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가셔서 30년 예수 믿으셨는데 그런데 왜 어머님은 왜 여기 이렇게 계셔요? 이제 그런데 아가 웬일이냐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아가 그러더라고요. 주님과 함께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제 보여주시면서 우리 어머님이 이제 왜 거기 계시냐면 십일조를 안 했어. 십일조를 잘 모르는 거예요. 시골에서 신앙생활 해가지고. 이게 다른 거는 다 하셨는데 십일조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이제 하시기도 하셨겠지만 십일조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최초의 십일조는 이제 구약으로 보자면 이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이제 10분의 1을 아브라함이 떡과 포도주를 멜기세덱을 맞아 떡과 포도주를 먹고 10분의 1을 이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예배를 드려라 했을 때 예배 드려서 그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거잖아요. 이렇게 르하가 들어갔죠. 아브라함은 성령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르하가 그 속에 들어가서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이름이 바뀌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거기서 그런 아브라함도 또 할례를 했잖아요. 할례는 우리가 모든 속에 있는 그 쓴뿌리 우리 혼 속에 들어있는 모든 죄성 이런 것들 다 뽑아내는 거잖아요. 뽑아내고 회개해야죠. 회개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도 모리아산을 통해서 또 이삭을 바침으로 아브라함에게 이제 진짜 그 정말 복을 주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이제 신앙의 로드맵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그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십일조 안 한 그 성도는 어디에 있냐면 난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 십일조는 그 어떤 사람 인터넷에서 십일조 하면 지옥 간다고 돌아다니더라고. 나 한번 들어봤어요. 그래서 나도 그랬어요. 나도 십일조 하니까 지옥 간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십일조를 안 해도 되는 것인가? 이런 게 오거든요. 근데 내가 그분 그걸 들으면서 어떻게 그걸 감당하시려고 저렇게 하실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십일조를 안 한 성도는 어디 있냐면요. 천국 밖에 있습니다. 천국 밖에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영원히 천국 밖에서 뱅뱅 돌아요. 천국이 있잖아요. 천국 밖에 천국이 이렇게 있잖아요. 천국이 바깥에서 여길 돌아 뺑뺑 영원토록 십일조를 안 한 성도. 십일조는 뭐냐?
자기 신앙 고백이라 그래요, 주님이. 자기 신앙 고백도 똑바로 안 하는데 천국에 어떻게 들어오냐 이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요, 이게 이 주님이 그 저에게 3단 케이크를 주셨는데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 그 다음 주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 이렇게 3단 케이크를 주셨는데, 그 3단 케이크를 주시면서 저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선물 주는데 뭐 줬냐면 십계명을 줬어요. 십계명을 목에 딱 걸어줬어요. 이게 왜 십계명은 다 구약인데 다 지나갔는데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가. 십계명이요. 계명에 의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요, 자범죄는 얼마든지 져요. 음란하고 방탕하고 읽어요. 이건 죄가 아닙니다. 죄의 열매예요. 원죄는 어디가 있어요? 원죄는 아담의 성품이 우리 속에 있어요. DNA 속에 들어있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어쩔 수 없는 죄인. 그러니까 내가 10시간 기도를 했어도 10시간 기도를 했어도 나는 10시간 기도하면 왜 회개했으니까 깨끗하잖아요. 유쾌하고 막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의인 같잖아요. 그런데 다시 그 죄인의 자리로 몇 분 안 가서 돌아 들어가요.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선악과를 입에 물고 살아요. 오늘부터 내가 아침에 일어나 뭐요? 나를 위해서 뭐 먹을까? 아침밥 어떻게 먹을까? 또 내가 세수를 해야지. 나를 위해서 화장을 하고 나를 위해서 옷을 사 입으러 가. 주님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은 얼마나 돼요? 없잖아요, 별로. 너무 중요해요. 나를 위한 삶이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죄인이요. 그래서 주님이 저를요 철저하게 죄인의 자리에 떨어쳐버려요. 그 체험을 주는 거예요.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제가요 병원에서요 여기를 두 번 수술했습니다. 제가 별로 넘어지지도 않는 곳인데요. 넘어져 이 손이 다 부셔져 버렸어요. 그 정도로 살짝 넘어졌는데. 그래서 이거를 두 번이나 수술했는데 그 병원에 있는 동안에요 엄청난 이 죄에 대한 이 그걸 주면서 고통을 주셨어요. 죄에 대한 것들. 철저하게 이 죄에 대한 것들. 죄의 속에 그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이. 추락을 하면은. 이거는요, 마비 돼버려요. 그, 지금 코로나 주사 맞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주사를 맞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주사는 죄의 주사예요, 죄의 주사. 근데 그거는요, 기갈이 와요, 항상. 우리는 성령의 주사를 맞아야 돼요. 항상 맞아야 돼요. 항상 공급해 준 성령의 주사를 맞아야 돼요.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죄의 그 자리로 추락을 시켜버려가지고 주님이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의 1년 동안 그거를요, 고통이 왔어요. 이거 수술하면서. 그래서 거기서 글을 썼어요. 병원 안에서. 3권에 들어갈 책인데요. 글을 써가지고 글을 쓰면서 그 과정에서 주님께 제가요, 오죽했으면요, 거기 꼭대기에서 떨어져 죽어보려고 그랬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깨져볼 거래요. 머리가 깨져보려고 그래요. 그래, 주님이 이제 그때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섭단다.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이란다. 한 번 죄가 들어오면 너희 성전을 파괴한단다. 그러더라고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글을 쓰고 이렇게 하는 기간 동안요. 제가 그걸 하면서 주님께서 이제 문을 열어주셔서 제가 아, 그 문에 이제 답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주님이 이제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줄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러면서 제가 방언으로 손을 들고 딱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니까 기도의 통로가 딱 열리는 거예요. 하늘하고 주님이 계신 곳하고 나 있는데 하고 기도 통로가 열어요. 방언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방언을 막 기도를 하니까 그 세상의 기도 통로에 제가 죄로 추락시켰다 했잖아요. 거기에 그 저기 독사 뱀들이 슉 이렇게 갈대같이 못 가게. 야, 여기서 보면 딱 그 공포가 올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하면서 거기 못 들어가게 뚫고 못 나가게 다 막고 있어요, 전부 다. 그런데 뭐라 하냐, 주님이 딱 가르쳐 줘요. 저게는 이빨이 없다 그래요. 이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갈대 진짜 갈대 같아요. 가짜죠, 가짜. 이렇게. 그래서 막 기도를 하고 믿음으로 그래서 뛰어넘어야 된다. 그래. 믿음으로 뛰어넘어라.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딱 뛰어넘고 막 방언은요,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처음에는 이제
숨이 가쁘니까 천천히 하시다가 이제 성령이 기름을 부으시면 방언을 빨리 하세요. 빨리. 그러면요 그게 진을 파괴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방언이. 그래가지고 거기에 딱 도달했는데요. 거기 도달하니까 이것들이 쫙 사라져버려요.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주님이 딱 계세요. 입구에. 주님이 계셔가지고 올라가자마자 보혜의 옷이 딱 입혀져버려요. 보혜의 옷이 빨간 옷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여기가 이제 보혈의 옷이 있잖아요. 제가 입었어요. 이렇게 보혈의 옷이 입고 이게 보혈의 강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보혈의 피를 뿌린 거예요. 천국에서 보혈의 피를 예수님이 눈이 내렸어요. 하얀 눈이 하얀 눈이 내렸는데 하얀 눈이 갑자기 피가 됐어요. 피. 그러니까 이 이권의 책 제목을 주려고 이 표지를 주려고 주님이 보여준 거죠. 천국에서. 그래서 이 보혈의 강에서 제가 이 보혈의 옷을 입고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혈에 이게 피를 뿌렸고 여기는 꽃이 있고 있잖아요. 이렇게 눈이 내렸어요. 먼저 눈이 내려가지고 이 눈이 예수님의 핏방울로 변해가지고 보혈로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님의 보혈은 지금도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오늘 살인을 했던 어떠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네가 지금 회개기도 하면 네가 나의 보혈로 완전히 씻겨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저께 내가 죄를 졌는데 오늘 또 졌는데 주님이 용서하실까? 이런다는 거예요. 그거 이미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미 아시지만 왜 다 용서해 줄 수도 알고 지은지 모르고 이제 다 용서해 줄 수도 있지만 사단이 그 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기 때문에 내 여기 성전에 그 죄를 범한 동시에 사단이 들어오면 여기 누가 있어요 지금? 사단이 있잖아요. 사단이 있으니까 이 죄를 고백할 때 이 사단이 떠나고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 죄를 고백한 자리에 성령이 들어오셔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보혈로 싹 씻겨 내려가지고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처럼 만들어줘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혈밖에 없어요 지금 마지막 때는. 보혈. 오직 보혈이에요. 보혈을 뿌리시고 보혈을 의지하시고 보혈을 선포하시고 모든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기도하면서도 그 영혼을 위해서 보혈을 뿌리면서 기도하고 예수님이요 이 보혈로 기도하면요 마귀 진을 파괴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어디든지 보혈을 뿌리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우리 마스크 쓰니까 얼마나 죄요. 난 차에서 올 때 계속 방언 기도만 하고 왔어요. 마스크 써서 좋잖아요.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고음 저음 낮음 이렇게 딱 나누셔가지고 딱 낮은 음으로 기도를 하시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해요.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이제 방언을 많이 하시다 보면 통역의 은사를 줘요. 은사도 있잖아요. 아홉 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통역의 은사를 주면 하나님께서 내가 방언하는 것들을 알아듣게 만들어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방언을 이렇게 기도를 하면 내가 방언을 막 기도하고 나는 뭔 기도했는지도 모르지만 방언을 기도하면 성령이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를 한 거 뭘 몰라도 성령이 기도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계속 하세요. 중지하지 마시고 그 뭐 떳떳떳떳떳하니 디디디디디니 이거 다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 저 사람은 막 언어 방언하는데 나는 날랄랄랄랄라 날랄랄라든 언어 방언이든 다 똑같아. 표현은 우리 주님이 사랑한다 그것도 날랄랄라 뚜뚜뚜뚜도 우리 주님이 사랑한다 내한테 주는 그게 다 똑같다고. 그러니까 내 방언이 틀리고 그 사람 방언이 틀릴 뿐이지 성령님이 그걸 다 이끌어 가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요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방언 똑같은 소리 한다고 좀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방언을 하시고 방언으로 찬양도 하시고 계속 방언 기도를 하셔요. 그러면 그 정말로 그 기도의 그 진을 파괴해서 뚫고 올라갑니다. 뚫고 올라가면은 4차원적인 기도가 돼요. 그게 이제 영성이. 그러면 이제 거기에 천국에까지 내 영혼이 이르게 돼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다 음성을 주님은 주셔요. 근데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왜 못 들을까요? 왜 못 듣겠어요? 죄가 막혀서. 죄가 막혀서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하는 이 죄는 다 회개 여러분이 교회 오셔서 하시지만 정말 나하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사랑하시고 덮으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 신앙이 어린아이에서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은 맨 어린애는 막 젖을 우유를 먹여주라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요 주님께서 대화를 하셔요. 그리고
명령을 하셔요. 뭐를 해라 이렇게. 그 소리를 들으실 수가 있다니까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다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주님이 천국에까지 그렇게 그 죄에 대한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려고 가갔고요. 저를 이제 보혈의 옷을 입혀주시고 예전에 갔던 곳들을 이제 다 이렇게 보여주시고 미국에 가면은 미국에 가면 고층 빌딩이 이렇게 날카로운 칼날같이 세워진 빌딩이 많이 있잖아요. 천국의 그 생명수 앞에가 그런 빌딩이 있습니다. 칼날 같은 그런 빌딩이. 그곳을 빌딩이 세워진 거 보여요. 그게 다 집이에요. 집. 집이고, 천국에는 맨션도 있고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주택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공원 수준이죠. 집이. 상급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는요, 이 땅에서 정말 천국에 내 집을 아름답게 하는 일에 힘쓰셔야 돼.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실 때요, 이제 기타를 치시고 찬양 중에 거하신 하나님 있잖아요. 근데 찬양을 막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찬양 중에 주님이 딱 계셔요. 이제 삼가대 가운 입고 뭐 있는 분들도 있고 막 했잖아요. 찬양하면. 찬양하신 분들 뒤에 주님이 딱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나 그 은혜스럽게 찬양할 때 뭐라 그러냐면 주님이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 거 이래. 근데 그 사람 몰라. 근데 이 사람은 은혜를 받았고 막 눈물을 흘리는 게, 그 눈물을 흘린 게 뭐냐, 주님이 영이 전이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영이 전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동 감화가 오셔서 막 눈물 나시거든.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막 이러세요. 그리고 주님 사랑해요 막 고백하세요. 제가 막 사랑할 줄, 사랑한다고 고백을 못했어요. 좀 이렇게 좀 멋쩍어 갖고 좀 잘 못해요 그런 걸. 그런데 주님이 강파가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 무뎌져요. 저부터가 강파가니까 사랑한다고 고백할 줄 모른다 그래요. 나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돼요. 주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주님, 우리가 진짜 뭐 한 말로 화장실에 가서 그 진짜 그 뭐야 우리가 그 오줌 싸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또 밥 먹고 이러는 거, 숨 쉬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어쨌든 제가 숨이 잘 안 쉬지거든요. 그러면 숨이 잘 안 쉬죠. 답답하다 막 그래요. 그러면 주님이 그래요. 숨 쉬기 힘드냐 그래요. 그 숨 쉬는 호흡까지도 다 나의 은혜다. 감사할 줄을 모르면 안 되지. 딱 그래요. 그래서 저는 숨 쉬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화장실에 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디서 하나님의 은혜. 제 방에는요 말씀이요 대배를 해버렸어요. 벽에다가. 그래가지고 눈이, 제가 안경을 꼈는데 마스크 안경하니까 이게 그 설이 끼잖아요. 그래서 안경을 아예 안 껴버려요. 그냥 믿음을 안 껴도 지금 잘 보여요. 근데 그래서 조금 눈 부시고 이런 건 있지만, 그래서 진짜 거기 벽에 딱 말씀 붙여놓고 침대에 앉아가지고 딱 볼 수 있도록 말씀을 쫙 붙여놨어요. 어제 붙여놓고 천국에 체험한 그림, 성화 이런 것도 다 붙여놓고 거기다 딱 붙여놨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중요해요. 시청각 교육이 됩니다. 그 예수님이 처음에 천국 갈 준비를 하거라 그래, 일주일이다 딱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눈이 많이 오고 흰 눈이 쌓여 있는데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내가 그러니까 나의 능력으로 나는 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예수님이 그 서점에 가면은, 그 저기 기독교 서점 가면 카렌다 만들라고 이렇게 다 그려놓은 게 있대요. 그 그림이, 성화가. 그 책자를 가져와가지고 다 잘라가지고 내가 붙이란 걸 다 붙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책자를 보니까 그 물 흐르는 거, 그 막 강에서 물이 쫙 흐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예수님 지팡이 짚고 서 계신 거, 또 막 그 뭐야 이렇게 천사들 막 이런 뭐 이런 거 막 거기 다 있더라고요. 그림이, 그리고 말씀이 다 있고. 그래서 붙였어요. 다 잘라서 붙였어요. 예수님이 손으로 이렇게 하신 것도 있더라고. 진짜로 이렇게 하시더라고. 근데 그거 붙였어요 또. 그리고 가시관도 붙이라 그러더라고요. 가시관도 붙여놓고. 전부 다 그게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붙여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이제 제가 갔잖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방에다가 이제 많잖아요. 그 인터넷 들어가면 많잖아요. 그림이. 그러니까 그 그림을 보면 정말 비슷해요. 진짜 천국에 예수님 얼굴도, 예수님이 거의 얼굴 다 이제 보여주시는데, 이제 여기다 이렇게 뭐
빛만 이렇게 있어요. 빛. 빛만 있고 몸은 전부 그 보여주셔요. 보여주시고 손도 잡고 다니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그 그림을 통해서 이제 그걸 저를 시청과 교육시킨 거예요. 너무 저기 생소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갔다 와서 막 의심을 했어요. 저도 의심을 하고 아 내가 이러다가 뭐 미치는 거 아니야? 내가 이제 이상하다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뭐냐면 당신 뭐 천국 갔다 왔다고 뭐 천국 갔다 온 거야? 이러면서 뭐 이 천국 갔다 온 게 맞아 이게? 이러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내가 그때 주님이 나를 또 데리고 가요. 근데 천국을 천사가 딱 데리러 와요. 데리러 오면 막 이제 주로 밤 이제 그 밤에 주로 3시나 낮에 이제 오셔요. 근데 이렇게 막 날개를 이제 제가 이제 그 몸이 막 떨려요. 막 떨리면서 아주 그 이 몸이 어찌 진동을 해버려요. 막 이렇게. 막 진동을 하면서 이 육이 빠져나가, 영이 빠져나가야 되니까. 막 그러면은 이제 그 아침인데 막 그때 막 주님이 이제 데리러 왔어요, 천사가. 그래서 오라 그래서 이제 올라가려 그러는데 아니, 올라간 뒤 우리 애기가 엄마, 스타킹 어딨어? 그러면서 물을 막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가서 주고 와라 그러더라고. 진짜 이게 간증이네, 진짜. 그래가지고 그 애가 컴퓨터로 다쳤네요 또 이제 이거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가서 스타킹을 주는데요 제가 다시 또 6으로 들어가야잖아요 아주 휘청휘청휘청 하면서 엄마 왜 그래? 아니야 여기 있다 스타킹 그러면 또 이제 방에 들어가서 또 이제 와 이제 또 가요 가가지고 이제 또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뭐라냐면 스타킹 주로 찾으러 왔는데 문을 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막 날개가 막 그 소리가 소리가 막 나면서 그래서 아 우리 엄마가 지금 천국 가는구나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지가 그 소리를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간 적도 있어요. 이게 주님이 그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면서 제가 이제 천국에 이제 딱 도착했을 때 이 여러 번 이제 갔잖아요. 왔다 갔다. 이게 제가 몸이 어쩌겠어요. 막 그때 몸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살이 완전히 이게 땀을요. 이,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나중에 안 보고 믿는 자가 보겠다 그랬어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땀이요. 이렇게 짜면 물이 짜져요. 땀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에요. 임재하실 때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흔들림은요. 그래서 제가 1년, 2년 동안 제가요. 이 저기 바깥에 손 이렇게 흔들고 다닌 사람 부러워했다니까요. 못 가요. 일어나면 푹 쓰러져요. 왜냐면 발이 땅에 닿지를 않아요. 그 이 멀미한 것처럼 배멀미한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면요 차가 지나가잖아요. 그럼 푹 쓰러져 버려요.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1년을 주님께서 저를 간섭을 하셨어요. 항상 계셨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일어나거라. 지금 나가서 저기 밖에 가서 한 바퀴 돌고 오거라. 그래서 또 가기 싫은데 막 또 가야 돼요. 일어나라니까 또 일어나야 되고 죽을 먹어라. 또 먹어야 돼. 한 숟갈이라도 먹어라. 먹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저를 이렇게 살린 거예요. 계속 간섭을 해요. 간섭을 하고 계속 아침에는 한 바퀴 돌아라. 그리고 간섭을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그래가지고 몸이 회복되고 이제 교회를 갈 정도 되니까 이제 주님이 이제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몸이. 이게 천국을 이제 제가 은사적으로 간 거잖아요. 죽어서 간 게 아니고. 은사적이기 때문에 갈 때마다 저는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도 회개 기도를 하면 천국 체험은 주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오래 장시간 천국에 머물면서 이제 글을 써야 되니까 저는 이제 그게 기름 부음을 해야 하잖아요. 이게 천국에 오래 머물러야 되네. 밤 3시에 가면은 그 천국의 해변을 걸으시고 주님이 아무도 없어요. 뭐 다 없어요. 없게 만들어요. 왜냐면 조용한 시간에 그때 천사들도 다 물러가요. 그때 딱 주님과 둘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국에서 그런 것들을 주님이 하시기 위해서 3시에 오셔요. 오셔가지고 데리고 가가지고 아침 9시에 데려다줘요. 그래서 이제 그 다 얘기하시면서 막 얘기를 혼자 하셔요. 그럼 나는 예.
네가 몸이 아픈 너를 붙잡고 내가 얘기하고 있구나 그래요. 그러면서도 뭐 얘기하시면서도 근데 내가 몸이 엄청 허약하잖아요. 그때도 허약한 상태인데도 주님은 그래도 너라도 붙잡고 내가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도 해야 된다. 왜? 이제 앞으로는 건강해질 거니까. 그래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때가 가까워서 그러니라. 너라도, 너 같은 그릇이라도 왜 저 같은 그릇, 이런 사람을 주님 택했어요. 똑똑하고 너무 아주 너무너무 잘하신 분들 너무 많은데 왜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택했어요. 저 같은 사람 진짜 답답해요. 제가 봐도 답답한데요. 이렇게. 오죽했으면 내가 너 같은 사람을 택하겠냐. 내가 봐라. 쫙 보여줘요. 내 사명을 줘가지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야. 딱 내가 이걸 이 일 좀 사랑하는 내 자녀야. 이 일 좀 하렴. 그런 게. 아이 예수님 나 바빠요. 나 가야 돼요. 나 일 가야 돼요. 이러면서 딱 하고 나 뭐 집 샀어요. 뭐 됐어요. 나를 저 봐라. 다 가지 않냐. 너 같은 사람이라도 택해서 내가 나를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걸 한 것이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거기 이렇게 계셔요. 주님 왜 그렇게 계셔요? 아니 저기 갔잖아. 다시 돌아올까봐 여기 서있다. 그래도 주님 내가 할까요? 이렇게 할까봐 서있다. 여러분 교회에서 뭐 직분 주시면 아멘하세요. 교회에서 목사님 뭐 시키시면 아멘하세요. 예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목사님을 괴롭게 한다든가 아프게 한다든가 결국은 그게 다 내한테 오는 거예요. 내한테. 나한테 내가 그걸 다 돌아와요. 내한테 안 오면 내 자녀한테 와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대면 신앙을 하셔야 돼. 대면. 하나님이 앞에 계신다. 그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 항상 사람을 보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철저한 이 회개. 회개 기도를 하시라고. 그래서 주님이 여기 내가 올 때요. 제가 이제 많이 이렇게 하려고 써갖고 왔지만서도 목적은 뭐였냐면요. 천국 지옥 간증도 있지만 주님이 이 마지막 때 이게 택한 교회라고 그래요. 택한 교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택한 교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천의 군사. 아시죠? 그런 역할을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자녀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다가 믿지 않는 자녀가 있습니까? 아니면 남편이 계십니까? 지금 우셔야 돼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지금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지금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됩니다. 주님은 지금요. 지금 여러분 지금 하늘 문이 열려서 지금 올라간다면 여러분 여기서 글쎄요. 저는 모르겠어요. 주님이 몇 분이나 가실지 몰라요.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모든 건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죠. 중요해요. 저 자신도 그렇게 날마다 회개합니다. 하루에 제가 지금은 5시간 기도해요. 근데 더 늘려야 돼요. 기도를. 왜 그러냐면 사람들하고 하루 종일 전화 상담을 많이 해요. 왜? 전국에서 책을 읽은 분들이 이 성령을 받고 전화를 하기 때문에 전화를 받고 상담하고 아픈 분들이 많이 전화를 해요. 그래서 전화하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시간이 가버려요. 또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데 많이 좀 뺏겨요. 그런데요. 진짜 앞으로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이 성전에서 살아야 돼요. 새벽에 기도, 새벽 기도 하시잖아요. 새벽에 거기는 기도를 그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요. 새벽에 새벽 기도 4시 반에 시작하는데요. 10시까지 기도해요. 10시까지 기도하고 점심 먹고 와서 또 기도해요. 하루에 거의 10시까지 기도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근데 왜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냐? 우리가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우리 아파트를 주세요? 뭐 주세요? 이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옥길 열린 교회 간증 가는 날부터 간증 간다고 선포하는 시간부터 제가 너무나 많은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그저께까지 그랬어요. 그저께까지 밥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앉으면 일어나고 싶고 일어나면 앉고 싶고 기도하면 답답하고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왜 내가 이런 일이 있을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가르쳐주질 않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뭔 계획이 있으시겠지. 그리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여기 기도를 하고 목사님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 답이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이제 오기 하루 전에 풀리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제 여기 써갖고 왔어요. 제가 써왔습니다. 잊어버릴까봐. 이제 옥길 열린교회에 주님께서 그곳에 기도가 막혀서 감동이 없고 감동이 없고 무딘 상태로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주님은 지금 너무나 은혜를 부어주고 싶은데 지금 정말 은혜를 막 부어주거든요. 폭포수 같이. 그런데 그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여기서 더 조금 길게 가면은 이제 종교인이 된다는 거죠. 종교인이 된다는 건 뭐예요? 이제 돌짝밭이 된다는 거죠. 이제 기경을 할 수 없는 밭이 되어버려요. 이게 지금 기경을 하라는 거죠. 회개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세우라는 거예요. 성전을 세워야 주님이 들어오시죠. 성령으로. 그래야 여러분에게 기도의 능력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영권도 주시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이제 옥길 열린 교회를 이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쓰실란가 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마지막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방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지금은 이렇게 좁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제 역사를 일으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을 넓은 데 가셔서 이왕이면 그냥 다 통째로 성전된 데를 가서 왜 그러냐면 마지막 때는 그 간섭을 받기 때문에 어떤 새를 들었다든가 무슨 이렇게 새 들은다든가 어디 뭐 또 이렇게 막 이렇게 따닥따닥 붙은 데 상가 뭐 한쪽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그 온통 교회로 된 곳을 가야 돼요. 조그마든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그 조그만 건물이라도 다 교회가 쓸 수 있도록 그런 데를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주님이 이제 목사님 기도를 통해서 이제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 이제 기도를 주님께서 뚫어주시겠다 그래요. 기도를 뚫어주겠다고. 할렐루야. 예, 주님 앞에 영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의 손악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성령의 손악비를 내려주시겠다고 난 이런 얘기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손악비를 내려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요. 여러분은 정말로 이제는 구하세요. 구하는데 뭐를 구해야 되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합당한 곳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교회를 헌신할 수 있는 물건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든지 어떤 물건이든지 아마 몰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물건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는 여러분의 집을 짓는 거예요. 하늘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늘의 집을 짓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회개의 물줄기가 터질 것이다 그래요. 여기서부터.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 미션이 있어요. 미션이 뭐냐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 움츠리고 있잖아요. 움츠리고 있는데 그 뭐랄까 무서워하지 말고 코로나로 무서워하지 말고 그 저기 뭐야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그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요. 이게 예수를 증거하라는 거죠.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증거할 만한 사람한테 증거하라는 거죠. 이게 지혜롭게 해야죠. 이게 증거해서 정말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주님은 뭐예요? 뜻도 미지근하면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촛대를 옮기셔요.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목사님이 지금 그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다 목사님이 알곡 성도를 만드셔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셔요. 주님은.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에서 믿음이 저하된다든가 잠자는 믿음이다든가 이래버리면 안 되잖아요.
첫째는 뭐냐?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두 번째는 전도를 하셔야 돼. 전도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옮기고 안 옮기는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은 천국에 집을 지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셔야 돼요. 정말로 이거는 중요해요. 지금은 그 옛날에는 이런 말을 하면 무슨 종말론적이라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요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지금은 정리를 해야 돼요. 강남의 아파트가요 쌀 10감하고 안 바꿉니다. 앞으로는 식량난이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왔잖아요. 그게 메뚜기 재앙이 있잖아요. 그 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런 성경들이요 다 그런 그 예언을 한 거예요. 다 이게 중요해요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이제는 작정을 하셔야 돼. 근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리 만만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영적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가 없이는 안 됩니다. 그 영혼 순이 엄마가 있으면 순이 엄마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생명수 강에 눈물이 떨어집니다. 여러분이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그 생명수 강에 눈물이 떨어져서 그 눈물을 병에 담습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눈물병에 담으소서. 눈물을 담아가지고 보관을 해요. 이 눈물을. 이 눈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영혼을 위해서 우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 뚝뚝 떨어지는 그 눈물을 받으신다니까요. 생명수 강에서. 그 받은 눈물을 보관을 해요. 유리관에 보관을 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우는 것이. 그래서 그 순이 엄마 영혼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면 그 천사를 파송해 주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그 영혼이 교회를 왔어.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들어서 아멘 하면 생명수 강물이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수 강가에 옆에 보면 생명나무가 있어요. 아까는 영생하는 나무지만 그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 생명나무에 뭐가 들어있어요? 아까 그 전도했던 영혼이 생명나무에 열매로 맺어 있어요. 열매로 맺어 있어가지고 이 생명나무에서 이 사람이 아멘 아멘 하고 교회 와서 자꾸 신앙이 성장하면 아기로 딱 태어나요. 저렇게 아기로. 그 생명나무에서 아기로 태어납니다. 열매가. 아기로 태어나서 주님이 거기서 기르고 있어요. 그 영혼을 기르고 있다고요. 그래서 실족하지 않도록 천사를 통해서 계속 그 천사가 따라다녀요.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첫째는 여러분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은 이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사님을 위해서 한 시간은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이 지금 건강에 이기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그래서 유튜브에 못 내요. 이런 얘기를 막 해버리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지금 건강에 이기고 왔어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왜? 기도를 안 하니까. 목사님 기도한 것만 다 빨아먹어버려. 기도를 안 해.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신다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왜? 여러분을 핏값으로 샀잖아요. 핏값으로 산 주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죠. 이게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게 나라는 사람을 이미 예비하셔가지고 오늘 오실 날을 이미 아신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내가 천국을 그냥 그때 몸 아파서 바로 간 줄 알았더니 아니래요. 아버지께서 이게 만세 전에 계획이 다 된 거래요. 난 놀랬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간 것이대요. 그게. 그러니까 그때 내가 안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또 갔잖아요. 그러니까 간 거죠. 근데 왜 제가 그 병으로 죽었으면 너는 이미 죽었으면 이미 끝난 몸이다. 너는 이미 다 죽었을 것인데 지금 너 살아서 돌아다니지 않냐? 막 주님이 그래요. 어떨 때는. 그러니까 주님이 이미 만세 전에 다 하신 건데 제가 의심해가지고 저기 강주 전남대 병원에 하순의 전남대 병원에 갔잖아요. 제가 가가지고 배를 갈랐어요. 왜 그러냐면 진짜 나섰을까 그랬어요. 저도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배를 갈라가지고 의사가 이 환자가 암 환자인데 지금까지 뭐하고 있었냐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면서 아니 그 뭐야 그 전남대 그 암센터니까 얼마나 암 환자가 많아요. 다 뒤로 하고 빨리 이 환자부터 먼저 수술해야 된다고. 배를 갈라야 된다고. 아니 배를 갈른다는데 내가 예수님 저 치료해 주셨잖아요. 저 치료해 주셨는데 배 갈라도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잠깐이면 끝나니까 의사 말 들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배를 딱 갈랐어요. 갈랐더니 당신은 암이 아니다고 지금 안치 판정 받았다고 당신은 항암할 필요도 없고 괜찮다고. 배를 갈라보니까 괜찮네요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14일 만에 나왔어요. 거기서 14일 만에 나와가지고 정말로 그 의사가 웃겨버려요. 의사가 주님이 의사를 통해서 역사한 것 같아요. 아니 저 여기 배 갈랐는데요 요양병원에서 요양하면 안 돼. 뭐 요양병원 요양병원 집에 가세요 그러더라고. 다른 환자 암 환자가 얼마나 많아요. 당신 때문에 지금 다른 사람 못 들어오고 있잖아요. 가세요 집에 가세요. 집에 가서 그냥 하세요. 그리고 요양병원 그거 하지 말고 집에 가서 그냥 밥 먹고 그냥 하라고 운동하고 그러라고. 그래서 왔어요. 그때 제가 그 계속 그 검진 받으라고 오거든요. 또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국가에서 또 도움을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가서 검진 받아요. 검진 받으면 제가 커피를 한 잔 딱 사가지고 가서 이제 눈치를 봐요. 그 사람이 암의 권위자거든요. 제일 센 사람이 거기서. 그래서 눈치를 보면서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 어떻게 할까 했는데 딱 그래가지고 제가 그 책을 썼는데 한 권 드려도 될까요? 아, 책 썼어요? 아, 커피 잘 먹을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책을 갖다 드렸어요. 갖다 드렸더니, 아, 책 쓰셨구나. 그러면서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진짜 예수님이 그 사람 입을 통해서 역사한 것 같아요. 아주 막 그 배 가려고 해서 그 대마초 성분의 그 이제 마취제를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취제를 쓰고서도 이렇게 일어나질 못했어요, 제가. 그 뭐냐면 폐혈증이 된다대요. 못 일어나면. 근데, 아, 일어나세요! 막 이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 그래서 제가 일어나게 일어나야 했는데 못 일어나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 그런데 주님께서 일어나거라 딱 그러더라고요. 일어나라 하면서 딱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사야 40장 10절이죠. 그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일어났어요. 링거를 잡고. 일어났더니 힘이 탁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집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이제 보호식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제가 아무튼 의심이 많으니까 이제 여기도 갈라봤고 또 병원에 가서 당뇨도 측정했어요. 당뇨 혈압 뭐 다 측정해 다 정상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의 병강에 박수 올립니다. 이제 전화 통화했는데 당뇨가 있으시다 그러더라고요. 당뇨가 있으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당뇨는 이제 조금은 있으시지만요. 저는 400 가까이 됐는데 뭐 아무것도 아니죠. 당뇨가 이제 약하시지만 당뇨는요 원래는 저도 170, 160 그랬어요. 근데 이게요 당뇨가요 어떤 스트레스가 오면 팍 올라갑니다.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요. 그래서 당뇨가 오면 반드시 또 혈압이 따라요. 혈압이 따르고 또 이제 이 어디가 손상이 되냐면 간, 막 콩팥 이런데. 그런데 또 막 전립선 같은 이런 거 여러 가지가 다 이제 발생하고 눈도 그렇고 이제 그런 게 막 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신 것은 죄예요. 기도를 하셔야 돼. 새벽에 여러분이 새벽기도 나오시면 반드시 목사님을 위해서 자기 가족에 대한 그 기도는 안 해도요. 제가 이제 간증을 또 할게요. 천국 간증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간증이 이 간증이 더 중요한 게 성령님 인도하시겠죠? 제가 이제 저 물질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를 정리했잖아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세경을 안 하니까. 물질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은행에 돈을 빚을 갚아야 돼요.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제 몇천만 원 빚이 있어요. 이제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제 그 달에 이제 돈을 해결해야 될 돈이 이제 거의 천만 원 돈 넘었어요. 돈이. 근데 이제 1500 정도나 됐어요. 돈이.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광주에 거기 제가 나간 교회를 가서 기도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예, 거기는 성도들도 많고 기도한 사람들도 많은데 왜 제가 가서 거기까지 가서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네가 거기 가서 그 주의 종을 위해서 중보하면 내가 들을 것이고 너의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 줄 것이다. 그게 기가 그냥 훨씬 했어요. 기가. 그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준다니까 그 목사님 둘째치고 아 기도를 해야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갔어요. 거기를 중보 기도실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목사님 불쌍히 해주시고 저렇게 많은 성도가 있어도 목사님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막 기도를 했어요. 성령 인도하십니다. 막 기도를 하고 막 하는데, 이제 그 기도를 하고 이제 이 그 물질 문제가 딱 걸려 있어요. 물질 문제가 걸려 있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했으니까 그래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되겠지. 그러면서 말씀을 딱 이제 말씀을 제가 이제 잘하는 게 뭐예요? 이제 가위로 이제 오려 가지고 이제 붙이는 거잖아요. 말씀을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뭘 붙였겠어요? 어떤 말씀을?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그 말씀 옛날 응답 줬으니까 했더니 그 말씀을 붙인 거죠. 그 말씀을 붙였고, 또 이제 그 뭐야 그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게. 네,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뭐 뭔 말씀 줬냐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정확하게 이제 딱 맞추려고 마태복음 10장 28절 30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 짐은 내 명예를 잘 안 되네. 내 멍에를 메라.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제 그 말씀을 다 이렇게 붙였어요. 붙이고서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맡으십시오. 맡아주세요. 그리고 막 기도를 했어요.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 막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서 방언을 해요. 막 방언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죠. 주님 아무것도 염려 안 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면서 막 그 빌립보서 말씀 붙잡고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일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성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부르짖기만 하면 됩니다. 아버지 막 부르짖는 거야. 주야 주야 하면서 부르짖는 거야. 막 그리고 기도하는 거야. 그 다음에 다음 날 전화가 또 왔어요. 전화가 뜨르르 왔어요. 뜨르르 누구세요? 이렇게 나 어느 누구 집사입니다. 책을 읽고 전화했어요. 근데요 그 전도사님 제가 지금 가면 만날 수 있나요? 그러더라고요. 예? 이렇게 어디로 오실 건데요? 그러니까 전 이미 차 탔거든요. 지금요 서울인데요 고속버스 터미널로 좀 나오시면 어쩔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몇 시간 후에 오라고 이제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갔어요. 나갔더니 어떤 여자분이 다 오시더라고요. 오시면서 제가 이 책을 다섯 번을 읽었대. 자기가 다섯 번을 읽었는데 성령의 음성을 자기 들었대요. 그러면서 다섯 번을 읽고 자기가 진짜 그 노방전도를 한대요. 전도지를 막 한 차도를 지고 가가지고 쫙쫙 길에서 막 외친대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예수 믿으면 천국, 회개하시오. 막 그러면서 말씀을 막 그 인용해갖고 한대요. 아니 뭐라 하든가 말든가 전도지 그 다 받아간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뿌리고 다닌대요. 일주일에 엄청 전도를 여러 군데를 많이 다니더라고요. 막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그 계좌번호를 하나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 계좌번호를 제가 적어줬어요. 그랬더니 잠깐 여기 카페에 앉아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우체국에 가가지고 그 사람이 600만 원을 돈을 붙였어요. 제 통장에. 그래가지고 600만 원을 딱 붙이고서는 이제 그분이 간다고 갔어요. 근데 자기가 그 남편하고 의논을 했대요. 이 책을 읽으니까 주님께서 지금 감동을 주시는데 이 책 쓴 사람 어려우니까 돈을 좀 갖다 줘야겠다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자고 그랬대요. 그래갖고 자기 내려왔대요. 그래가지고 600만 원을 주고 가가지고는 아예 안 되겠어. 이건 적은 것 같아. 그래갖고 400만 원을 또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1000만 원을 보낸 거예요. 그러기 전에 제가 이렇게 돈을 갚을 날은 내일인데 주님이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저도 막 그런 게 오잖아요. 아, 오는 거예요. 이제 기도하고 나오면서 그랬어요. 딱 그런데 꿈을 꿨어요. 제가 예, 주님이 답답한 게 꿈에 보여주셨겠죠. 꿈을 딱 꿨는데 꿈에 하늘에서 무지개가 내려온 거예요. 무지개가 탁 내려오는데 이 책을 보면 제가 무지개 드레스를 입었거든요. 무지개 드레스를 입었는데 왜 무지개 드레스를 입혀주셨냐면 이 무지개 드레스를 너에게 입혀준 것은
이 책에 있는 것들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이 약속을 하기 위해서 무지개 드레스를 입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지개를 하늘에서 쫙 무지개가 내리더라고요. 너무 무지개가 아름답더라고요. 황금빛 무지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꿈에도 가서 핸드폰을 가지고 와서 사진을 찍어야겠다. 그리고 사진 핸드폰 가지러 간 사이 꿈을 깨버렸어요. 꿈을 깼는데 주님이 이제 그 사람을 보낸 거예요. 반드시 주님은 약속을 이루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딱 보내서 그분이 1,000만 원이란 물질을 그분이 주시고 가신 거죠. 그래가지고 그 은행에 가서 회계를 했어요. 회계를 하니까 어때요? 주님이 이제 역사하신 것이 더 이제 뚜렷하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보 기도실에 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더 하게 되죠. 그래서 아, 주님 너무 감사하다고 기도하면서 이게 너는 지금 이거 갖고 감사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시죠. 나는 전능자 아니냐 그래. 아버지는 전능자시죠. 너는 나를 믿냐 그러더라고요. 아 믿죠. 너는 속에서는 안 믿구만 그래. 아니 나 믿어요 주님은. 주님은 전능자시잖아요. 그랬더니 아니 너는 나를 안 믿는 것 같다. 아니 믿어요. 앞으로 많은 물질이 너를 위해서 나갈 때 탐심을 갖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훈련하는 것이지 내가 너가 물질이 없어 막 고민하고 고통받으라고 이렇게 한 게 아니다. 그걸 알거라 그러더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리 많은 물질을 주셔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약속했거든요. 오직 선교만 하라고. 그래서 저는 전도사 임명도 저는 그냥 사모예요. 24년 사모했는데 전도사 임명도 저는 이제 안 받을 건데 그 뭐야 그 저기 파주 거기에서 담임을 해야 되니까 전도사 임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라고 뭐 명패 하나 주고 딱 전도사 된 거예요. 이게 순복음 신학 2년 다녔고 지금 이제 3학년이 이제 다닐 거예요. 이제 3월부터 이게 전도사도 아니에요 사실은. 사모죠. 이게 주님께서 탐심, 이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탐심 때문에 탐심이 이제 우상 숭배잖아요. 여러분도 마음을 비우세요. 탐심을 없애기 위해서 주님은 저를 이렇게 훈련하신 거예요. 내게 있는 물질, 제가 그 은행에다가 그 물질을 이렇게 조금 놔뒀거든요. 그랬더니 꿈을 꿨어요. 제가 물질을 땅에다 다 파묻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생각나냐면 아나니아 사피라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아유 안 되겠다. 그놈도 돈 다 그냥 헌금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섰을 때 많은 물건을 줍니다. 근데 믿음에 서지 않고 주면은 그게요 죄가 돼버려요 이제. 아 생각을 해봐요. 나에게 지금 그 상태로 저에게 돈을 10억 줬다 그래봐요. 돈 쓰기 바쁘죠. 기도하겠어요? 기도 안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지금 여기 10억 주면 백화점 옷 사러 가지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기도 안 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이 믿음이 딱 그 견고하게 됐을 때 말씀으로 집이 지어졌을 때 그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하늘 문을 열고 주십니다. 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하늘의 집을 지으셔야 돼. 하늘의 성전. 하늘의 성전이 있고 이 땅에는 어디가 성전이라고요? 교회. 이 성전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 유튜브 뭐 해갖고 예배 드린다고 집에서 그 예배가 아니에요. 반드시 성전에 나오셔야 돼. 이 성전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고 예배 때는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생명수 강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보고 계셔. 이 예배를 받으셔. 이 예배를 받으시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집에 놓고 온 고구마 생각하면 안 되겠죠? 또 어디 또 누구 친구 만나러 가면 안 되고 주일날은 빼먹으면 안 돼요. 그래. 주일날 빼먹으면 천국에 계단이 있어요. 그거 빼먹어버려요. 하나 빼먹고 두 개 빼먹고 이제 올라가도 못 해. 어떻게 올라가? 지금 우리가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주일을 빼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때요? 시간 돼서 오지 말고 미리 와서 준비기도. 준비기도는 뭐예요? 예배 시간에 잠자잖아요. 잠자. 마귀가요. 잠을 딱 뿌려버려요. 마귀가. 천사가요. 기쁨을 뿌려요. 똑같아요. 하루에 우리에게 5만 번의 마귀가 이 잡생각을 줘요. 혼이 무서워요. 이 혼.
혼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살잖아요. 혼이. 근데 우리가 영으로 혼을 이겨야 됩니다. 근데 성령님도 어째요? 오만 번 생각을 줘요. 이게 우리 앞에는 이제 복과 저주가 있잖아요. 뭘 택할 것인가. 이게 우리는 항상 복을 택해야지 저주를 따라가면 안 돼요. 이게 그 창세기 3장 5절 6절에 보면요.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선악과 사건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선악과 사건이 어떻게 됐어요? 그 네 가지 거짓말 했어. 사단이. 이것을 먹으면 어째요? 영원히 살 것이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리고 눈이 밝아질 것이다. 또 세 번째, 네 번째는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안 먹으면 이생의 자랑. 탐심. 이거요. 한 가지인데, 죄는 한 가지인데. 사탄이 그 속인 거예요. 속인 거. 그러니까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도 우리가 속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열심히 돈 벌어서 막 이렇게 돈 벌어가지고 너는 그 아파트 50평 사라. 또 50평 샀으면 60평 사라. 늘려가라. 계속 마귀의 노예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귀 수법이에요. 근데 이 마귀의 수법을 몰라요. 그렇게 그게 뭐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눈을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줘야 눈이 밝아지지. 마귀가 우리 그때 이미 아담은 눈이 밝아져 있어요. 영생 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근데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 선악과를 먹고. 그러니까 그 눈이 밝아지려면 어떻게 해? 성령을 받아야 돼. 계시의 영이 임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건 뭐예요? 성령. 성령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성령을 이미 예전에 받았어도 성령이 충만하지가 않은 것은 성령님은 여기 계시지만 그냥 여전히 혼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이게 충만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받아야 돼. 재충만을 받아야 돼.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 회개의 영이 임해야 돼요. 회개의 영이 임하면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겠죠?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노력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뭘 막 잘해서 온 것도 아니고 봉사 많이 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성령은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기도 했을 때 정말 주님이 천국에서 보실 때 너는 회개기도가 됐구나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을 딱 내려보내요. 예수님의 보혈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빛으로 오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싹 죄를 씻겨줘요. 씻겨주고 그 DNA 속에 들어있는 모든 죄를 깨끗이 씻겨주고 그 죄를 우리가 빨래하듯이 다 씻겨줘요. 씻겨주고 딱 깨끗하게 됐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인을 딱 쳐줘요. 인. 제가 이제 그 천국 갈 때 올라갈 때 저에게 인을 딱 치더라고. 이마에다 인을 탁탁탁탁 쳐요. 인을. 그리고 제 성전이 이게 무너졌잖아요. 이걸 다 보수를 하더라고요. 배를 다 열어서 보수.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전을 세우시고 회개기도 하시고 성령 받으시고 회개기도 하면 성령을 주셔요. 성령 받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회개기도 하고 저기 주의해야 될 게 하나 딱 있어요. 뭐냐? 회개기도를 하고 이 성전을 딱 나가면 누가 기다리냐? 마귀가 기다려. 마귀가 기다렸고 어떤 사람을 나하고 잘한 사람을 보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순이 엄마 오랜만이야. 근데 순이 엄마 웬일이야? 그러면서 그래 누구 그랬대? 아 그래 옛날에 이제 그 순이 엄마하고 남의 흉을 좀 많이 봤어. 그런데 다시 그 흉을 보려고 마귀가 온 거야. 순이 엄마를 통해서. 그래 순이 엄마가 막 흉을 봐. 그러면 나도 아 그랬대 그래. 그러면 아까 그 회개 했잖아요. 그게 돌아와 버려 이제 나한테. 그러면 회개가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그래서 내가 회개가 안 됐던 거야. 내가 회개하고 또 얘기하고 회개하고 또 내가 속으로 꿍시렁꿍시렁 되고 목사님이 설교 저렇게 하면 아 저렇게 하면 안 된대 꿍시렁꿍시렁 되고 회개하고 꿍시렁 되고 그게 죄예요. 엄청난 죄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회개했으면 순이 엄마가 와서 그 얘기를 딱 하면 말씀으로 치고 나가야 돼요. 순이 엄마 금방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우리는 그 악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랬어. 그러니까 순이 엄마도 앞으로 나한테 이런 얘기 하지 마. 순이 엄마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러면서 딱 그러면 다시는 안 와 이제 순이 엄마가.